떡갈비랑 춘천신 닭갈비가 안 먹어봤네. 불닭 튀김. 전주 비빔이 비주얼이 이게 왜 이래? 원래 이래? 그쵸, 좀 그런 빨간 소스. 딸 키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일 토요일이요. 1. 숙보. 김밥집 사라진다고? 종류도 가격도 친절한 편의점 김밥은 날아올랐다. It's delicious.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컬투의 세상 참 맛있다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김밥집 사라진다고 종류도 가격도 친절한 편의점 김밥은 날아올랐다 였습니다. 최근 경북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해서 화제였는데요. 김밥은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만 김밥집 숫자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고 재료 가격도 폭등하고 덩달아 김밥 가격이 이제 올랐기 때문인데 한 줄에 8,000원인 김밥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김밥 전문점의 김밥 대신에 편의점 김밥, 삼각김밥 인기는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특히 삼각김밥의 경우는 아침 간편식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삼김 같은 경우에는 뭐 참치마요, 전주비빔 이렇게 꾸준한 인기를 얻는 스테디셀러부터 우삼겹, 베이컨 참치마요, 크랩 참치마요, 불닭콘 참치, 우삼겹 깍두기 볶음, 짜장라면 삼각, 감자탕 볶음밥 등등 종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이어트가 뭐 끝날 일은 없겠지만 다이어트 잠깐 쉴 때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먹는 얘기하는 시간 월간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날입니다. 먹는데 진심인 저희 둘이서 최고의 음식 메뉴 하나를 뽑아보겠고요. 듣다 보면 배고파질 수 있으니까 야식 드시면서 함께해 주시고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편하게 참견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이네. 점프를 못해가지고. 점프? 왜 점프를 해야 돼? 원래 못하지만 다음 주 경기잖아. 아 경기. 목발 없이 그래도. 큰일 났네. 제가 또 초콜릿을 샀거든요. 연장자분이 고르시게 하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 많아? 어디 해외 나갔다 왔어? 네. 어디? 나트랑 갔다 왔어요. 나트랑? 이 민초? 네, 이건 무슨... 드래곤 후르츠랑 드래곤 후르츠? 뭔가 녹차? 파인애플? 파인애플? 과일이네? 예스 예스 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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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이 두 개니까 내가 맹고 코코넛을 가져가야 돼. 그게 제일 맛있어서 두 개 갖고 왔지. 아 그래? 역시 우와 연장자 순입니다. 우와 아무거나 눈 감고 골라야 돼. 너무 예쁘다. 자 그럼 섞을게.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미스터 비에 이거 오라버니 좀 닮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 같은 게. 먼저 녹차? 맛, 맛, 맛. 따피님이 살 빠졌을 때의 내 얼굴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되게 되게 뭐 뭐랑 뭐가 있었다고요? 코코넛. 오 다행이다. 넌 뭔데? 망고 코코넛. 난 좋아. 좋아해, 좋아. 저도 좋아해요. 초콜라. 뭐 350칼로리. 아, 350이요? 350칼로리. 괜찮네요. 근데 이거 잘 읽어봐야 돼. 서빙당이면 전체 용량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램수 나오지 않아요. 이건 맞다. 350칼로리. 토탈 팻 뭘 따지냐는데요? 24g. 24g. 프로틴 4g
되고 문자 진짜예요. Sugars 20g. 탄수화물 30g. 좀 이쪽으로 오시죠. 아, 네. 왜요? 더 작아 보이고 싶으신가요? 아니 아니. 센터가 안 맞았어. 아, 아. 조금 더 가실래요? 아 예. 난 몇 그램이지 진짜? 10만 그램. 왜 10만 그램? 잠깐만 10만이면 뭐지? 1kg이 1000g이죠. 1000g이고 그럼 100kg인데? 비슷하네. 10만 그램. 저희 녹음 시작하기 전에 아, 네. 여기 드린 거 평일 것만 한번 녹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다 읽어요? 네, 아.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에서부터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이 700g인가? 600g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600g.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토요 게스트 1주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토요 게스트 1주 더 소개해드립니다. 면역력 증가 RU21에서 멀티비타민 클리어 샷을, 비비지랩에서 톡톡톡 예뻐지는 톡샘플 화장품, 잘 시킨 치킨머루에서 신메뉴. 다시 해도 돼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잘서부터요? 아, 네.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려. 뭐 오랜만에 떨렸대요. 너무 길어가지고. 레전드 매치 재밌으셨어요? 아, 엄청 신나서 하시던데. 그럼 뭐. 근데 타선... 주호 감독님한테 엄청 놀렸어요. 어? 주호 감. 박주호. 네, 그건 나도 넣든다. 딱 경기 끝나고 또. 어 만나셨어요? 어? 다 만나셨어요? 아니 아니, 박주호가 또 유니폼 교환도 하고. 어. 제가 봤을 때 주호 감독님도 연예인 좋아하더라고요. 임영웅 바로 유튜브에 올리고. 얼마 전에 저희 팀 연습하는데 감독님 브이로그도 찍었어요. 감독님이 제일 연예인이에요. 축하했습니다. 임영웅 레전드 매치 중계했더니 유튜브에 계속 임영웅 노래만 떠. 어떻게 알았지 구글이? 알고리즘. 진짜 듣고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맞잘할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두뚜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 함께할 뿐입니다. 해외 목격담까지 뜨는 유명 연예인 일주 워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쌀국수 100g 먹고 왔습니다. 100g? 100그릇. 아, 그릇. 예. 깜짝 놀랐네. 100g이라가지고. 이게 무슨 고통스러운 여행이지? 아, 100그릇을 적게 예. 먹었네. 아우, 예. 죄송합니다. 좀 힘냈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좀 짧았어요? 한 달 사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리가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것도. 그땐 진짜 못 걸었었는데 이제는 예. 걷고 살짝 뛰기도 합니다. 해외 목격담이 떴는데요. 0911님. 베트남에서 일주어터 웃음소리로 입덕한 팬인데요. 나트랑 리조트 뷔페에서 식사하는 일주어터님 봤어요.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인사는 못했어요. 저 죄송한데. 입주워터를 그냥 목격한 것도 아니고 예. 먹는 모습, 그것도 부페를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 이것은 자, 여러분 이게 예, 전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뭘 뭐요? 리조트 가시면 조식 안 드세요? 먹어야죠. 조식 부페잖아요. 조식 무조건 먹어. 예, 이건 이 조식을 빼놓으셔가지고 문자에서 예. 아.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예. 어 깜짝이야. 뭔가 아. 그 전설의 유니콘을 풀 뜯는 유니콘을 본 느낌. 예. 가장 귀한 모습을 본 느낌이죠. 풀은 안 뜯었는데. 고기만 뜯는. 예예. 예. 어, 고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목격담이 있었고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베트남 효도 여행을 다녀오셨다. 아 맞습니다. 야. 그래서 한 부모님을 3개월 정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정도면 되지. 예. 4일 동안 좀 힘들었고. 할 만큼 한 거죠. 예. 예.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12월에 이제 효도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아, 네. 벌써부터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며칠 정도 가세요? 예? 며칠 정도 가세요? 무려 거의 열흘 12일? 어머어머 12일 13일 정도 힘들겠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좀 새로운 모습을 봤던 게 예, 예. 그렇게 자꾸 팁을 챙겨주라고. 아. 저 죄송한데 엄마도 난이거든요. 아니 뭐 한국에서도 나한테 용돈 준 적 없으면서 자꾸 베트남인한테 팁 달라고 어. 팁 주라고 저한테 자꾸 그래가지고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또 약간 애매해요. 그죠? 네. 그 돈을 어쨌든 일조터님이 다 쓰실 텐데. 네네, 그렇죠. 팀만 부모님이 챙겨주면서 생색내기도 아, 그렇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 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아, 그렇죠. 아, 뭐 이분이 물주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주는 물주답게 팁까지 해결해야 된다. 아, 뭐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저는 솔직히 뭐 줄 생각이 딱히 없었거든요. 아, 예, 그러면. 근데, 예, 어머니가. 그러니까 네, 팀 문화라는 게.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합리적이지 못하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불리한 문화죠.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 물론 이제 저도 호텔에서는 꼭 드립니다. 아, 왜냐면 치워주시니까 네, 치워주시고 맞죠. 또 이제 제가 항상 룸서비스를 먹고 나면 그릇이 많아요. 치우실 때 힘들게 보여요. 아. 그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예,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매너 좋으시다. 왜요? 당연히 많이 먹을 수 있죠. 아 그래도 뭔가 이제 밤에 야식을 시켜 먹으면 아~ 안 치워가거든요. 아 좀 늦게. 예, 그리고 이제 음흠. 두 배로 힘들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으로. 자, 베트남에서는 그러면 뭘 제일 맛있게 드셨나요? 아 사실 경기도 나트랑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한국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 너무 많죠. 그리고 가장 맛있었던 게 그 조식 뷔페에서 베이컨이. 아니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베이컨이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았어요. 그런 베이컨 좀 조식 뷔페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호텔 리조트 조식에만 있어요. 그렇죠. 이런 베이컨 어디서 사는 거지? 예. 직접 두꺼운 걸 사서 자른 건가 싶을 정도로 두께가 완벽했다. 맞습니다. 가장 가장자리 부분은 좀 바삭하고 예.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쫄깃쫄깃하다. 그렇죠. 아 이게 사실 베이컨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그 호텔 뷔페 느낌으로 하려 그러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미국 사람들이 베이컨 굽는 거 그거 일이잖아요. 그렇죠. 잘 구워야 되거든요. 기름도 많이 튀고. 예. 후라이는 몇 개 드셨나요? 아 후라이가 여러분 거기 이렇게 요청을 해야 주시는 거였어요. 아 조금 민망해가지고. 아 그 오믈렛 시키는 데서.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다가. 후라이. 근데 대신 삶은 계란은 앞에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렇죠. 딱 가가지고 보통 이제 오믈렛 저는 가서 항상 주문하는 그 있습니다. 예, 예. 늘 먹던 걸로. All inside. 그 오믈렛 하시는 분 앞에 이렇게. 재료들이 맞아요. 한 30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ll inside omelet, please. 진짜 아우 통이 크시네요. 예. 예. 한국말로 하면 다 때려 넣어두세요. 아 그러니까 뭐 진상이 아니라 그분들도 편해요. 아 그렇죠. 예. 얼마나 편하세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은 소통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넣어달라 그러고 뭐 빼달라 그러고 뭐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너무 좋은 손님이에요. 저는 실제로 샌드위치 알바도 했었거든요. 아. 제일 좋은 손님이 그냥 다 넣어주세요. 어, 네. 아, 그렇죠. 이거 빼고 저거 넣고 이거 빼고 저거 요거는 요 익힘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힘들거든요. 저희야말로 진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예. 네,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네, all inside or 좀 컨디션 안 좋은 날은 sunny side up, sunny side up, 네, fry, 네, sunny side up five please. 호텔에서는 또 후라이도 맛있게 해줘요. 아 진짜 맛있죠. 어떻게 그 맛이 안 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테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인데요. 음식의 진심인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볼 겁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선물은 갈릭맛 윙앤봉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예,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고의 삼각김밥! 아!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 최고의 삼각김밥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아하, 이거 정해볼만 해요. 우후. 저희 같은 권위자들이 정리해줘야죠. 네. 이게 아무 데서나 정하면 안 됩니다. 예. 온 국민이 먹는 식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즐기시는 예,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것이. 정하는 게 맞다. 네. 축구의 최고의 선수도 발롱도르에서 정하듯이 예. 프랑스 풋볼에서 정하듯이 발롱도르. 자, 그러면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의 삼각김밥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불닭, 후보 2번 스팽 김치볶음, 후보 3번 돈가스, 후보 4번 전주비빔.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참치마요, 후보 6번 소고기 고추장, 후보 7번 떡갈비, 후보 8번 춘천식 닭갈비. 네, 채팅창에 벌써 이제 또 역시 성급한 분들이 네. 모 미만 잡이다. 예. 모 결승행. 아, 그러네요. 모 우승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하고 계신데. 아하, 여러분 네.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측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네, 다 예. 맛있어요. 예. 자, 삼각김밥을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아,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안 먹는다. 아, 왜죠? 아, 돈을 좀 버니까. 아. 차라리 김밥을 사 먹는다. 아, 약간 서민들의 음식. 나 약간 아니, 서민들의 음식이 아니라. 나는 한 키가 올라갔다. 아니, 아니요. 아, 대학교 때 편의점식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예, 예. 괜히 그것 때문에 살찐 것 같고. 김밥 귀족 음식으로 넘어갔다, 나는. 아, 예. 아, 요 그리고 막 삼각김밥은 급하게 간단하게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급하게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예. 와, 저는 이 김밥이랑 삼각김밥은 좀 별도의 메뉴인 것 같은 게. 그렇죠. 김밥은 확실히 딱 먹을 때 싸주셨을 때 그 썰어서 딱 먹을 때 그 느낌이랑 삼각김밥은 내가 가서 그 편의점 봉지에다가 그렇죠. 편의점 그 삼각김밥을 한 서너 개 이렇게 넣어서 또 소세지 넣고. 뭐 이제 제로콜라 같은 거 넣고 뭐 이렇게 완벽하네. 이것저것 담아서 네네. 또 게살, 게맛살 그거 그거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탄수화물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먹을 때 싸갖고 와서 차에서 먹을 때 그 느낌 있거든요. 근데 또 차에서 먹는 게 또 맛있다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어, 네. 맞아, 그 맛이 좀 있지. 예. 자, 어떻게 그 차갑게 먹는 편인가요? 따뜻하게 먹는 편인가요? 아, 저는 진짜 차갑게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에서 갓 꺼낸 것보다 좀 실온에 두고 살짝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야, 역시 맛잘알이에요. 오라버니 어떻게 드세요? 저도 약간 데워 먹는 거는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은 것 같고. 데워 먹을 거면 10초 정도? 네, 진짜 짧게 데워야 돼요. 맞아요, 좀 그런 느낌. 뜨겁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뜨거워지면 여러분 김이 눅눅해져가지고 맞아, 맞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질겨지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원래 이제 김통을 냉동실에 넣었어요. 그래요? 와, 처음 들어보는데 예. 꽤나 신박한데요? 괜찮아요. 오. 김이 약간 이렇게 차가울 때가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예. 더 바삭해지나요? 예. 아.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넣었다 뺐다 계속 그러면 눅눅해지니까 네. 잠깐 넣었다가 먹을 만큼만 그 한 통을 다 먹어야 돼요. 아. 예. 작은 통에 많이 넣진 않는구나. 예. 크리스피하게. 괜히 고급 오일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시간에. 평론가 특이죠. 예. 같은 말이어도 예. 컵라면에 곁들여 드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먹는 편입니까? 아, 저는 사실 컵라면보다 국물 있는 것보다 살짝 그 소스 있는 거 있죠? 볶음면 종류? 오. 그런 거를 만드는데 물을 많이 버리지 않아요. 살짝 오. 자작하게. 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면 먹고 그 남은 소스랑 좀 오. 같이 찍어 먹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뭐 이거는 다 좋아합니다. 같이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예,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 사실 저는 한 서너 개를 먹기 때문에 한 번에 죄책감 때문에 사실 라면까지 잘 먹진 않는데 먹으면요 뭐 사실 볶음면이나 아니면 누들이나 컵라면이나 다 좋죠. 예. 아니 근데 원래 처음 나왔던 삼각김밥은 한 개만 먹기엔 진짜 양이 적었잖아요. 작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좀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아예 큰 것도 있더라고요. 큰 그런 사이즈. 것도 세네 개 드세요? 아, 그렇긴 한 번. 저는 딱 이 오리지널 사이즈가 제일 입에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 뼈 작가님은
몇 개 드세요? 하나 먹. 하나. 작은 거 하나 먹어. 큰맘 먹으면 하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 입 먹고 싸놓을 수도 있어요. 다시 그대로 이렇게. 아, 너무 싫어. 예. 우리 이거 뜯으면 이거는 끝이잖아요. 어 진짜로? 로켓 발사된 다음에 그거 자네들 같은 건데 막내 작가는 그걸 다시 합체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삼각김밥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 불닭입니다. 불닭 소스가 들어가 매콤합니다. 콘치즈, 까르보나라 등 속재료가 다양하게 출시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매운맛을 중화시킬 까르보나라, 치즈가 곁들어지는 등 종류가 다양해서 맵찔이 분들도 도전할 수 있답니다. 화끈하게 맵잖아요. 입안을 자극하니 본식 먹기 전에 입맛도 돌고 기분도 좋아져요. 뭐라고 했었어요? 에피타이저로 쓰시네요. 예. 불닭 삼각김밥을 불닭 컵라면에 넣어서 치즈까지 곁들여 먹는 편의점 레시피가 유명합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늘 불닭 라면 다 먹고 밥 비벼서 김가루 뿌려 먹는데요. 그거랑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라면은 매운맛을 스프를 덜 넣어 조절하지만 삼각김밥은 맵기를 조절할 방법이 없어서 불호. 맵찔이 배대는 눈물 콧물 다 흘릴걸요? 삼각김밥은 전주비빔부터 시작해서 매운맛이 너무 많아서 그만 매워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사실 맵기만 하면은 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아요. 저 같은 맵찔이들. 저도 이제 좀 맵게 먹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까르보나라를 안에다가 넣어놔서 약간 중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아, 크리미하게. 예, 예. 자, 어떻게 매운 쪽은 괜찮으세요? 아니면 조금 약간 담백한 걸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매운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고기도 빨간 양념보다 갈색 양념을 좋아합니다. 아, 예, 좀 단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쪽인데. 아, 저... 비슷해서 짜증도 안 내죠.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 어, 이거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안 먹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근데 좀 매웠던 것 같아요. 전주 비빔보다 더 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됐구나. 좀 중화시킨다고 까르보나라가 있긴 한데 좀 영향력이 약하다. 아, 예. 아 근데 침이 고이네. 이 찬성이가 두 번째가 굉장히 예. 정확하신 의견 같아요. 얘기만 해도 이렇게 침이 고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맵기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 맞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밥을 더 넣고 막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도 없고. 맞아요. 저는 진짜 불닭 라면을 아예 못 먹거든요. 매워서 예. 저 같은 분들은 좀 이 삼각김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의견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늘 불닭 라면 먹고 밥 비벼서 김가루 뿌려 먹는데 그거랑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거 먹다가 나온 아이디어 아닐까요? 아, 그렇죠. 예. 솔직히 이게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오리지널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참기름만 예. 한 바퀴 둘러주시면 이거는 예 캔 커피 보고 그냥 커피랑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 정도예요? 예. 이게 이걸로 나온 거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라면 스프를 이용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2번 스텐 김치볶음입니다. 스텐과 김치를 넣은 김치볶음밥을 김으로 싼 삼각김밥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스텐과 김치볶음밥은 동서양의 조화죠. 맛 또한 호불호가 없는 환상의 커플입니다. 역시 김치볶음밥의 근본은 스텐 김치볶음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맛이에요. 다른 삼각김밥은 소가 중간에 몰려 있어서 가운데로 갈수록 짜고 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김치볶음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맛이에요. 반대 의견입니다. 김치볶음밥을 더욱 땡기게 만드는 도발용 삼각김밥입니다. 스텐을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운데만 넣지 말고 끄트머리에도 골고루요. 삼각김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없어서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김치볶음밥의 생명은 계란!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어떻게 넣죠? 요만한 그 지문 크기의 미니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야 되나요? 메추리알로 만들어야 되나? 메추리알도 클 것 같은데요, 여기 오라버니? 그래요. 자, 아무튼 이게 동서양의 조화죠. 채팅창에 헬레니즘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근데 저 스텐 김치볶음 먹어봤는데 이 반대 의견이랑 마찬가지로 스텐이 너무 조그매요. 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예. 이게 원가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좀 속상하더라고요. 스텐 자체가 사실 크면 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쵸.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3번 돈까스입니다.
주로 큼직하게 자른 돈가스 한 덩이가 통째로 들어가는 삼각김밥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돈가스 겉에 소스가 발라져 있어서 양배추만 곁들이면 가성비 있는 돈가스 정식 먹는 것 같아요. 돈가스는 남자들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확실히 고기가 들어가니까 양이 푸짐한 느낌이고요. 먹고 나면 포만감이 큽니다. 돈가스 삼각김밥은 특히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반대 의견입니다. 생각보다 돈가스의 튀김 부분이 눅눅해서 돈가스 중 최저 상태입니다. 이 돈가스는 대부분 분쇄육으로 만들어져서 맛이 없어요. 전문가분이 많이 나오셨네요. 분쇄육. 아니, 그러면 뭐 생삼겹이라도 생고기라도 넣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짐육도 아니고 그걸 네. 넘어선 분쇄육. 분쇄육이다. 돈가스가 중간에 있어서 첫입은 맨밥에 김 먹는 느낌이 강해서 별로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긴 약간 맨밥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맞죠. 예. 첫입이 작은 분이네요, 그죠? 그렇죠. 보통 한입 먹으면 같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보통은 세 입이면 끝나는 게 삼각김밥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삼각김밥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삼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대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 깨작이 별로 안 취급합니다. 삼입김밥이죠. 삼입김밥. 세입김밥. 첫입에 돈가스에 닿지 않는다? 입이, 저는 근데 이 맨밥에 김 먹는 느낌도 꽤나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고. 아, 그렇죠. 예.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딱 씹었을 때 첫입에 돈가스가 안 씹혔다 그러면 그것도 럭키비키죠. 어, 그렇죠. 그 다음 입이 기대되는 그렇죠. 거지. 이 다음 입에는 어? 돈가스가 왕 하고 들어오고. 와, 나의 기대감 있는 첫입에 그렇죠. 돈가스는 아직 포함도 안 됐어. 통째로 남아있는 거야. 럭키 100kg잖아. 다음 입이 얼마나 두근거려요, 그죠? 아, 진짜 네. 웃기다. 자, 어쨌든. 근데 이거 한 개는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가스의 생명은 또 겉에 바삭함을 추구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는데 그쵸, 그쵸. 태생적으로 불가능하죠. 맞아. 밥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죠. 예. 태생적으로. 맞죠. 자, 그리고 다음 후보. 아, 근데 채팅창에 열받는 분들이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뜰 때마다 순위를 매겨요. 7등. 뭐, 아, 이제 후보 3번을 읽었는데요, 예, 여러분? 8등. 그냥 종결해버렸어요. 아, 진짜요? 열받네요. 저희가 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열린 토론,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대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안성재냐고. 왜 정해놓고 가요? 순위 빌런.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4번 전주 비빔입니다. 고추장, 콩나물, 고기 등이 섞인 비빔밥을 삼각 모양으로 뭉쳐 만든 삼각김밥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두세 개 밥 공기에 때려놓고 수저로 부셔 먹어도 꿀맛이에요. 자극적이고 너무 맛있어요. 첫입부터 끝까지 아쉬움 없이 먹을 수 있고 가운데 갈수록 씹히는 자극적인 고기도 킬포. 전주 비빔이 삼각김밥 초창기부터 자리를 지킨 강자이자 근본입니다. 적절한 비빔밥 알과 고기, 나물, 고추장이 섞여서 중간으로 갈수록 풍미가 깊어집니다. 아니, 요즘 그 프로그램 때문인지 많은 분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 평준화. 그렇죠. 맛에 대한 평가가. 뭔가 표현이. 저희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예, 힘내보겠습니다. 예. 반대 의견입니다. 빨갛고 기름진 고추장 소스에 김이 젖어서 찢어지고 소스가 손에 잔뜩 묻어요. 전주 비빔은 다른 삼각김밥보다 소스가 진한 게 특징인데요. 먹다 보면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이어서 텁텁하고 흰밥이 먹고 싶어져요. 드시면 되죠. 전주에서 먹는 비빔밥이 더 맛있고 야채 도시라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아, 진짜 웃기네. 아니, 사회성 제로. 사회성 제로. 아, 여러분 삼각김밥 편이라고요. 예. 그런 식이면 돈가스도 내가 홍대 그 좋아하는 데 있는데 거기 아, 왜 일본 가서 먹지 돈가스. 그래. 어? 등가 교환을 생각해서 등가 교환. 아, 편의점 제한이고 진짜 웃기다.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들 중에서 지금 월드컵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런 게 반대 의견에 넣어질 정도면 상당한 것들도 섞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진짜 억까고 아니 뭐 사실 골대녀 경기 보고 있는데 예, 예. 스밍파? 레알 마드리드가 더 잘하지.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렇죠. 아, 저 거의 그 수준이에요. 축구 저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잘하는데요. 이거랑 뭐가 달라? 진짜 그 수준이에요. 네. 무슨 일이야? 네. 자, 그러면 자 A조 불닭
스팸 김치볶음, 돈가스, 전주비빔. 자, 뭐가 1, 2위가 된다고 보십니까? 4강에 아. 진출한 후보. 네. 여러분은 전주비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비빔 뭐 베스트셀러죠. 저도 베스트셀러로 네. 항상 먹습니다. 저는 사실 뭐 삼각김밥을 3, 4개씩 먹는다 치면 전주비빔을 먼저 첫 번째로 먹습니다. 아, 네. 약간 맵게 시작해서? 그렇죠. 네. 조금 자극적이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맨밥만은 돈가스로 살짝 중화를 때리고 이제 나중에 비주에 나올 것들이랑 섞어서 먹으면 딱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전주비빔의 반대 의견에 너무 짜다, 너무 맵다, 자극적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조금 저는 그래서 좋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니, 사실 한식의 어떤 평균 맛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전주비빔이면. 네. 비빔밥 한 입 먹었을 때 사실 이 정도 느낌이 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주비빔이 실제 비빔밥보다 너무 맵고 짜다. 뭐 이런 건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계란후라이가 딱 올라가면. 아, 그렇죠. 계란후라이는 좀 이제 언젠가는 편의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이제 써니사이더 5 케이스 딱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주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야말로 컨비니언스네요. 왜냐면 지금 반숙까지 왔잖아요. 예. 예. 세상 언제? 그쵸. 옛날에 그 편의점이라는 게 처음에 생길 때 반숙을 편의점에 팔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알바생 팁은 꼭 줘라. 편막하세 곧 나올 것 같고, 그죠? 예. 아무튼 전주비빔. 이거는 전 4강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개 중에 좀 골라야 될 텐데 일단. 네. 돈가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올라가야 됩니다. 아, 올라가야 된다? 예. 왜? 아, 일단 전 돈가스를 좋아하고요. 이게 뭐 눅눅하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눅눅한 것도 고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기예요. 그리고 이 눅눅한 거에 맛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가스 이 삼각김밥만의 그 밥맛이 또 있어요. 그 돈가스 그 우스터 소스죠? 그런 갈색 소스가 조금 만나서 밥이 조금 절여져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앙 먹고 그다음 돈가스 한 입에 쫙. 너무 맛있겠네요. 아, 저는 사실 일단 불닭이 아니라고 보고요. 불닭은 개인적으로 좀 너무 헤비합니다. 네. 헤비하다. 예. 그러니까 불닭은 이게 전주비빔의 매움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 그죠. 그런 매운맛 좀 다르죠.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캡사이신을 좋아하는 그 동호회에서 드시는 게 맞고 평균적으로 진짜 끼니를 때움과 동시에 나의 취향도 좀 발견하고 싶다. 이게 이제 편의점의 삼각김밥인데 거기서 좀 벗어나 있다. 네. 네. 이건 이제 보통 대여섯 개 드실 분들이 하나 정도 추가하는. 아, 그죠. 좀 매니아층에 가깝죠. 불닭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제가 맵찔이기도 하지만 맵찔이가 아니어도 이거는 약간 과연 이게 4강 안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스팸 김치볶음을 사실 좀 밀고 싶은데. 스팸 김치볶음. 돈가스는 일단 그 모양부터 좀 열받는다고 해요. 왜요? 너무 작아요? 돈가스가 물론 이제 돈가스 삼각김밥 여기서 바삭함까지 기대하진 않지만 네. 밥에 너무 쌓여 있어요. 아, 예. 밥이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밥에 그냥 갇혀 있어요. 돈가스가요? 돈가스가 무슨 돈가스가 답답해 보이세요? 무슨 노른자처럼 밥이 흰자고 아하. 이게 무슨 저기서 태어날 수가 없는 앤데 왜 저기다 넣어놨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면 그러니까 뭐 카츠 뭐 이런 거 카츠 샌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숨통이 있어요. 식빵 사이로. 예. 그러니까 이게 돈가스는 결국은 어느 정도는 바삭한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럴 거면 그냥 그 고기 덩이를 넣었지. 왜 아. 튀겨서 이거를 밥 안에다가. 아, 굳이 튀겼냐. 예, 왜 사도세자처럼. 그치, 어차피 밀봉할 건데 예.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예. 차라리 돈가스 위에 밥을 얹어서 그냥 이제 삼각김밥을 먹는다. 이거면 모르겠는데 네네. 왜 안에다 꽁꽁 쌓았을까? 소중하잖아. 그게 아니라 삼각김밥 너비만큼 네. 돈가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아낀 겁니다. 아, 오라버니가 원하는 건 네. 여기 밥 위에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던 것 같아요. 튀김옷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햄버거를 볼 때 먹음직스러우려면 패티가 아, 뭔가 혓바닥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돈가스는 딱 보면 그냥 정말 밥이니까 예, 예. 진짜
뭔가 서비스 정신이라고는 없는 느낌. 아, 서비스 정신이 없는 느낌이라고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너무 인심 안 좋은 느낌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인심이 안 좋지? 돈가스가 뭐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그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스팸 김치볶음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보여주니까 돈가스 맛 덜 날 거야 라는 이런 준비라도 하잖아요. 근데 스팸 김치볶음은 일단 이름에서부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와, 스팸 김치볶음 진짜 맛있겠다. 진짜 스팸이랑 김치랑 맛 다 나겠지? 하면서 한 입 물잖아요. 그런 맛 전혀 안 납니다. 저는 사실 전주비빔 맛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어, 그래요? 이 스팸이 여러분 씹히십니까? 맞아요. 너무 적다. 그래. 왜냐면 이 스팸이 향만 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데 맛이 안 나. 근데 돈가스는 안 보이니까 맛 안 나도 괜찮아. 뭔지 아세요? 좀 그런 느낌으로 전 당하고 싶다. 어허. 그런가요? 진정하라고 일단 오고. 아, 미안합니다. 사실 좀 이게 적긴 한데, 원래 이 볶음밥에 있는 식재료라는 게 덩어리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조각 승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비빔을 먹을 때 고기 잠깐 씹히면, 어? 반갑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스팸 김치볶음도 사실 네이밍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먹을 때, 어? 말캉! 하면서 스팸이 씹힐 때 그 조각에 대한 반가움. 그걸로 먹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팸이 앞에 타이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웃기다. 심지어 좀, 이 삼각김밥 그 상표에 스팸 그 상표도 붙어져 있잖아요. 예. 사람 엄청 기대하게. 그러니까 저도 포인트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둘 다 이제 메인으로 내세운 것들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크진 않다.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바탕이 스팸 김치볶음은 김치볶음밥이라는 아. 확실한 그 메인 메뉴가 있죠. 바탕이 있고 네. 돈가스는 흰밥. 열받지 않나요? 약간? 뭔가 열받아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그냥 밥 이렇게 만드는 제조 공조 생각하면 김치 볶음은 일단 막 볶으셨을 거예요. 그죠? 막 볶아가지고. 그거를 김치에 싸시고. 바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조각을 넣은 건데. 그죠. 이 돈가스는 진짜 그냥 흰밥 지어가지고, 야, 퍼! 이래가지고, 넣어! 그래서 안 보이게 넣어! 이거 아니야? 아니, 아, 왜 상황극도 더 부정적으로 하세요? 아, 진짜 웃기다. 뭔가 밥에다가 뭐라도 조금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 사라다 향을 좀 첨가한다거나. 아, 뭐, 하다못해 진짜 뭐, 후리카겐가? 뭐 그런 그렇죠. 거라도.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스탱이 너무 적다는 저도 깊이 동의하는 바라서. 근데 또. 이거는 취향 차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라버니 말씀대로 스탱 김치볶음은 김치볶음밥이라는 좀 베이스가 있는 게 좀 크지 않나 싶네요. 혹시 그, 지금 뭐 준비가 돼 있나요? 상아김밥이요? 오, 진짜요? 아, 4강부터 하려고. 아~ 뭐가 올라갈 줄 알고. 어, 그럼 다 사놓으셨어요? 아, 그러면 아, 아. 지금 저희가 그 8개의 후보를 사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식을 하면서 드디어 라이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이제는. 그래서 어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건 사실 또 돈가스거든요. 나의 생각이 그대로 기억 그대로인가? 왜냐면 땡 돈가스를 먹고 있어요. 진짜. 어. 아 이런 무조건 탈락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 어 이거는 못 구했으면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네 이게 아니면 매진됐을 수도 있고. 아 오히려 반대로. 예. 돈가스만 없어요? 세 명의 제작진이 10군데 편의점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건 좀 뻥인 것 같은데. 막내 작가가 열받는 것 같아. 진짜, 이건 진짜인 것 같아. 아니, 진짜네요. 진짜 열 군데 나왔어요. 방송적 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열 군데를 다녔는데. 오늘 비도 왔는데. 예. 근데 이제 돈가스는 못 구했다. 그러면 아하. 이제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비니시우스 발롱도로 불참했죠? 예. 돈가스는 그러면 일단 4강에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비니시우스가 참여했으면 어떻게 좀 달려졌을까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에 참가 안 했으니까 돈가스 올리고 그냥 에어냠냠 해도 돼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 스팸 김치볶음 하겠습니다. 아 스팸 김치볶음. 예. 네 1등은 전주비빔 전주비빔. 맛이죠. 네. 자 그러면 전주비빔 1위 스팸 김치볶음 2위입니다. 자 그럼 2부에 돌아와서 비조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불닭도 있어 그럼? 아니 모르겠는데 불닭은 없어? 못 구한 게 딱 3개 있어요. 3개 못 구했다고? 그게 불닭이에요? 아, 얘기, 미리 얘기는 못 해주겠다?
불닭은 얘기해줘도 되네. 아, 나 돈가스 먹고 싶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돈가스 이렇게 갑자기 돈가스가 결승에 올라가. 다행이다 떨어졌어. 궁금하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니 돈가스는 이게 열받아. 근데 이거 차가울 때 먹는 그 맛이 있는데. 그치. 근데 이제 돈가스랑 스탱은 사실 1대1로 붙으면 돈가스가 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근데 열받게 들어있다. 퇴근하면 찾아봐야지 우리 동네 있나. 소금 맛이 있다고? 소금 맛 삼각김밥? 오, 그 맛이 소금 맛이 그냥 흰밥 준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4강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일전도 한번 하자. 레어 한일전. 운이 일본 한번 갔다 와. 운이 삼각김밥? 운이 삼각김밥은 좀 센데. 가격이 동일한 거 맞아? 운이 삼각김밥 막 25,000원 하는 거 아니야? 공수 안 되나? 누구 일본 안 가나? 뭐 어디 뭐 보따리상 없나? 보따리상. 옛날에 80년대 있었는데. 김지영 보내자 뭐야? 아 무료 티켓이 있으니까 사러 갔다 오라고. 최악 역사상 최악의 심부름인데. 근데 그거 들고 들어가도 되나? 삼각김밥은? 되지 않을까요?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옛날 그 뭐지? 그 일본 그 치즈케이크 유명한 거 뭐지? 요만한 거? 눈송이 같이. 오지상인가? 그 아닌데, 아닌데. 이게 뭐 찍히는 거 아니에요? 도장?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뭐죠? 르타오. 르타오. 아, 알아요, 알아요. 르타오를 옛날에 가서 먹어보고 도쿄에서 너무 맛있는 거야. 도쿄 아니 후쿠오카에서. 아이고. 완전 옛날에 홋카이도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고 공항에 딱 와서 근데 공항에 있는 거야.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준대. 야 저걸 들고 타 마라. 근데 핸디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죠. 저 세 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한국에 있대. 압구정점. 압구정점이 있었어. 기분이 공항에서 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써놓든가. 한국구진들은 거의 있으십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님과 최고의 삼각김밥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고요. A조에서는 1위가 전주비빔 삼각김밥. 거의 뭐 시드배정 받은 수준이죠. 예. 전주비빔. 2위는 돈가스와 스탱김치볶음 치열한 대결을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페어플레이 점수 차이로 스탱 김치볶음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B조 대결입니다. B조 후보 5번 참치마요입니다. 참치와 마요네즈를 섞은 참치마요가 흰밥 중간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담백한 맛으로 승부 보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삼각김밥 본연의 맛이죠. 결국 돌고 돌아 참치마요입니다. 밥알을 안아주는 부드러운 마요네즈와 참치 파삭한 김이랑 어우러져서 최상의 맛을 뽐냅니다. 단품으로도 맛있지만 보통 삼각김밥은 라면이랑 같이 먹기 마련이잖아요. 라면과의 조합은 참치마요가 원탑. 반대 의견입니다. 전주비빔 먹고 참치마요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날걸요? 참치마요는 무조건 첫 순서로 먹어야 할 에피타이저입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참치마요 소를 먹기 전까지는 김에 떡진 밥만 먹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야, 이 정도의 비하는 처음 보는데요? 떡진 진짜 엇가다 이거.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최고라는 분들 많은데요. 그 말은 참치마요는 라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약간 지금 대댓글로 반대 의견 하신 것 같아요. 아, 무서워 네. 이제. 라면과의 조합은 좀 담백할수록 산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오히려 그냥 뭐 괜찮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사실. 뭘 먹어도 맛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라면이랑은 그냥 김밥을 볼 때도 네. 플레인 김밥이 제일 맞다라고 아,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담백한 맞아요. 쪽. 맞아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참치마요가 사실 전주비빔과 좀 쌍두를 이루는 예, 예. 좀 완전 초창기의 삼각김밥이잖아요. 시드배정으로 보면 사실 삼김 세계에서는 전주비빔과 참치마요가 딱 1, 2위를 어, 그렇죠. 받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피파랭킹 같은 느낌으로. 삼김 랭킹. 근데 그죠, 이건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자, 참치마요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진짜 좀 가득 들어가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좀 가운데만 있어서 살짝 네.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빅사이즈로 잘 나오더라고요. 아, 올타임 넘버원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참치마요인데 실제로 오늘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을지는 봐야 되고 네. 예. 아까도 이제 우승이라고 채팅창에 제일 많이 쓰셨고 맞아요. 고트다. 근본이다. 예. 그러면서 살짝 요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이 참치가 흔해졌나? 참치를 왜 많이 넣어주지?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면 매콤. 이제 거기까지 평가를 예. 하나요? 왜냐면 먹는다는 것은 입안의 엔터 아닙니까? 근데 버라이어티성은 좀 부족하다. 아, 그렇죠. 타고난 건 많은데 예. 좀 끼가 없는 거. 말하자면 이제 약간 잔잔한 토크쇼 같은 느낌. 아하. 하지만 항상 보고 싶은 아하. 그런 느낌이고. 이제 버라이어티성. 어, 오라버니의 방송 촬영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오래 보고 싶나요? 아니면 아. 화끈하게 한 번에 빵 이렇게. 아, 저는 뭐 사실 예능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워낙 저 텐션이기 때문에 아하. 약간은 잔잔한 게 좋죠. 아, 예. 예. 잔잔하게 짧게 보고 싶다. 너무해.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6번 소고기 고추장입니다. 양념된 밥 사이에 소고기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 있는 삼각김밥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소고기가 갑이죠. 삼각김밥의 김 비린 맛을 막아주는 고추장 맛까지 완벽합니다. 해외 갈 때 꼭 캐리어에 넣어갔던 소고기 고추장. 먹다 보면 여행 추억이 떠올라요. 이렇게 개인적인 댓글이네요. 예.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저는 삼각김밥 먹으면서 여행 추억이 떠오르는 게 참 재밌는데. 맛집 좀 가요. 왜 이걸 먹고 있어. 해외여행 가가지고. 아, 진짜. 예. 예. 소고기 고추장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맛이라 처음 도전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는 맛의 힘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솔직히 전주비빔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전주비빔에도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양푼에 흰밥 넣고 소고기 고추장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조기축구하면서 맨시티가 재밌어라고 할 뿐이네요. 그죠? 이거 되게 짜더라고요. 소스 짭조름한 맛이 특히 강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고기 고추장. 사실 소고기 고추장도 초기 멤버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제 기억엔 그런데 아. 이게 전주비빔에 밀려서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전주비빔에 약간 좀 다른 버전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추장 베이스인 것도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비빔에서 느껴지는 그 고기의 맛을 조금 더 강화한 그 버전인 것 같고. 그 전주비빔에 또 소고기가 조금 느껴지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느껴지는 네네. 맛이겠죠. 채팅창에 소스가 강해서 소고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소스가 조금 전주비빔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 기억엔 흰밥이었는데 요새는 빨간밥으로 먼저 고추장에 비벼서 나오나 봐요. 아, 진짜? 그죠? 맞아요. 처음에는 그 흰밥에 이렇게 가운데 소고기 고추장이었는데 아~ 요즘은 아예 이렇게 밥이 비벼져 나오는 거예요. 아, 전주비빔 잡으려고 약간 더 아류로 갔네. 좀 마음 아픈데요? 지금 기억났어요. 맞아요. 그죠? 흰밥 베이스였어요. 원래. 언제 바뀌었지? 그러니까요. 어허,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네요. 자신들의 근본을 바꾼 거예요. 그죠? 맨유가 자기들 유니폼 파란색으로 바꾼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구 맘대로 비벼서 나와? 그런 거죠. 뭔가 잘 나가는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했다. 정체성이 확, 예. 안에 있는 거랑 전체 색을 바꾸는 거랑 다르죠. 네, 그렇죠. 예. 저희 또 이런 거에 좀 엄격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 떡갈비입니다. 간장, 마늘 등이 들어간 소스에 버무려진 밥 안에 떡갈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떡갈비는 매운맛이 없지만 간이 짭조름하게 잘 돼 있는 진짜 잘 만든 삼각김밥이에요.
편의점별로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삼각형 모양에 맞춰서 떡갈비를 통으로 넣어주는 곳도 있는데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튀김류가 아니라서 눅눅해도 맛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먹고 나면 든든하고요. 반대 의견입니다. 안에 떡갈비 때문에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유독 아쉬운 맛이에요. 그럼 데워 드셔야죠. 양념 묻은 떡갈비가 미끄러워서인지 먹다 보면 100% 한쪽 김이 벗겨집니다. 손으로 먹기 은근 불편함. 그래요? 저렇게 큼직하게 썰은 재료들은 먹다 보면 후두둑 떨어집니다. 제 경험상 100%입니다. 경험 무시 못하죠?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100%입니다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경험상 100%입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온 국민 5천만이 100%야. 본인이 똥손인데 그죠? 아, 진짜 내가 똥손인데 이거 100%야.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예. 그것도 웃기네. 근데 본인 1인 경험인데 항상 떨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흘렸다는 거잖아요. 100% 예. 계속 흘리셨구나. 예. 저는 이거 못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예. 무슨 맛일지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저도 이 반대 의견 첫 번째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아쉽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걸 먹었을 때 아 차가운 게 맛이 없구나 해서 바로 데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데펴 먹으면 진짜 좀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떡갈비 자체가 확실히 이제 그 기름의 향이 강한 음식이니까 맞아요. 그게 식으면 사실 맛이 없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떡갈비라는 게 이제 뭔가 추억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도시락 반찬에. 그래요? 아닌가요? 어이 부잣집에서 살았구나. 아니, 저 90년대생들은 떡갈비 좀 많이 집에 아니에요? 그래요? 부자네. 부자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떡갈비를 그 광주 KBS 쪽 갔을 때 네. 거기서 담양이 떡갈비 본부장이잖아요. 아 네네네. 거기서 처음 먹었어요. 아, 그거 완전 찐 떡갈비잖아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그 냉동식품 떡갈비. 아 그 동그랑땡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많이 드셔보시지 않았어요? 너비아니 느낌? 아 맞죠. 아 좀 다른 건가요? 너비아니랑? 담양이 본부장 아닌가? 전 담양 떡갈비 엄청 소개했는데 6시내 고향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저기 송정 떡갈비에서 광주 쪽에. 오, 예. 광주가 떡갈비가 유명하구나. 그렇죠, 그렇죠. 거기 떡갈비들은 다 돌 위에 막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멋있게. 아닌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냥 호일 위에 오던데. 아 그래요? 더 맛있겠다. 오래 나오나요? 요즘 바뀌었나? 근데 이 삼각김밥 안에 있는 떡갈비는 오라버니가 드셨던 그 고기 향이 느껴지는 떡갈비가 아니라 제가 많이 먹었던 냉동식품 떡갈비겠죠. 그래서 애기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애기 입맛으로. 전 근데 이게 어쨌든 좀 지금 후보가 준비돼 있으면. 예. 아 그 말을 하고 싶었구나. 예.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데. 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세 개 중에? 왜 노는 거야 그러면? 저 죄송한데 왜 사왔다고 하신 거예요? 산 다음에 후보를 만들자. 자 제외. 와 진짜 귀신같이 안 사온 것만 고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네. 궁금하네. 와 어떻게 이걸 10년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안 맞아요. 아 이게 없네요. 아쉽습니다. 아 진짜 웃기다. 그럼 미리 확인. 춘천식 닭갈비는 있습니까? 오. 이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못 먹어봤는데. 어허. 그러면 일단 그럼 빨리 빠르게 넘어갈까요? 마지막 후보 네. 알려주시죠. 후보 8번 춘천식 닭갈비입니다.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맛을 느낄 수 있고 사이사이 닭고기가 들어갑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닭갈비 먹고 비빔밥은 못 참잖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닭갈비 좋아하는데 춘천에 못 갈 때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러 갔다 오면 됩니다. 치즈 닭갈비 삼각김밥도 파는데요. 그게 제 인생 삼각김밥이에요. 치즈 닭갈비 삼각김밥도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저희는 그냥 닭갈비인가요? 아 그냥 여쭤보는 거야. 아, 네. 반대 의견입니다. 제가 먹었던 닭갈비 삼김은 닭고기가 잘게 뜯긴 것처럼 들어가 있어서 닭맛은 잘 안 느껴졌어요. 킹받음.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이라면 그을린 맛이 나는 철판 볶음밥이 진리인데요. 삼각김밥에서 분량 기대하긴 어렵죠. 아니 오늘 많은 분들이 비교를 너무 한 분이 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닭갈비가 그렇게 매운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삼각김밥은 확실히 매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맵나 보네요. 아 그런가요? 근데 여기 춘천식 닭갈비도 밥
밥부터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 닭갈비 먹고 볶음밥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오늘 8개 후보 중에 이 떡갈비랑 춘천시 닭갈비 두 개는 안 먹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비조 대결을 약간 머릿속에서 그 알고리즘 만든 게 네. 일단 참치면은 시디배정으로 네. 우리가 또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아하. 떡갈비 대 춘천시 닭갈비에 플레이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아, 예. 수포로 돌아갔네요. 아하. 그러면 소고기 고추장이랑 춘천시 닭갈비는 저희가 있나요 지금? 아 이게 근데 오, 그 두 개 있대요. 소고기 고추장은 무슨 맛인지 딱 기억이 나는데 아 그죠. 떡갈비가 너무 궁금했네요. 지금 이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떡갈비 좀 가져올래? 이 돼지특이죠 그죠? 없는 메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떡갈비 아니, 진심이 좀...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아니 아니. 진짜 열받으신 것 같은데. 떡갈비 좀 구해와라. 아, 아쉽네요. 그렇죠. 열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일단 한번 저희 시식으로 오늘 평가를 해볼까요? 와 오늘 대박이다. 네. 그러면 저희 진짜 춘천식 닭갈비를 먹어보고. 예. 예. 한번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참치마요 올리는 거는 큰 이견 없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소고기 고추장과 춘천시 닭갈비에 네. 어떤 한 자리를 놓고 네. 플레이오프 시식 타임으로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또 활성화가 되면 다음에 혹시 알아요? 중식 월드컵 하는데 어머 난자완스랑 깐풍기랑 유린기 막 같이 있을지 그걸 다 먹어도 라족이 있고 막 이럴지 알아요? 복지 무슨 일이야? 춘천식 닭갈비는 나중에 근데 그 그냥 고기 대결도 해볼까요? 여기서 구워도 돼요? 살치살 대 토시살 대 저 그거 진짜 맛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 부위별 월드컵 예. 이것은 그래가지고 한 분이 좀 구워주시는 누구 고기 그 전문가 없으신가? 치지지지지지지지게 협찬을 받았어. 치지지지지. 우와 우와. 뭐야. 반가를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이쁘게? 춘천식 닭갈비 주셨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춘천신 닭갈비.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뭔가 가득 차 있는데요? 가운데를 잘라주셔서 그런가? 근데 진짜 실한데 생각보다? 근데 진짜 냄새가 예. 닭갈비 볶음밥 냄새. 오. 진짜 여러분 진짜 실화죠. 오. 1,700원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중계하고 춘천 닭갈비 먹고 볶음밥을 한 3개 볶은 다음에 남긴 그 맛이에요. 남기면서 아깝다. 이 기억이 나네요. 이 향을 맡으니까. 아니 깻잎 향도 나는 것 같은데? 그러네. 그죠? 있어요. 깻잎이 있어요? 아닌가? 기억인가? 이게 돼지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자동재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먹어봐도 될까요? 진짜요? 먹어봐도 돼요? 예, 자린고비의 어떤 자. 맵나요? 근데 진짜 좀 매운데요? 매워요. 이게 저도 한번 감사합니다. 그 진짜 생각보다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다. 네. 예. 닭고기가 많이 씹히는데요, 생각보다? 예. 여기 반대 의견에서 닭맛은 잘 안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닭갈비 볶음밥 먹으면 닭갈비가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오히려? 예. 아, 삼김 중에 1,700원은 고가라인이에요? 이건 비싸군요, 좀. 아, 그래서 좀 많은 거구나. 이제 그럼 편의점 삼각김밥도 고가 정책을 좀 하는구나. 프리미엄 삼각김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닭갈비. 그 맛을 꽤 잘 구현해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높네요. 맞아요. 저도 되게 기대를 안 했는데 퀄리티가 꽤 높네요. 근데 이제 1,700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식어요.
차이가 좀 있네요. 진짜 저 때는 700원이었는데.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마 1200원 정도 라인. 그 정도가 기본인데. 아, 요즘에는 1700, 1800. 심사하는 척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1초터 씨 좀 실망스러운 게 남겼어요. 아,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맛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아, 예. 끝나고 먹으려고 편하게. 저도 탄수화물 요즘 제한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걸 해야 되니까. 어, 이건 뭐예요? 뭐죠? 소고기 갑자. 어? 어, 이거는. 어, 이건 이렇게 하얗다, 밥이. 원래 이렇게, 원래대로네. 자, 지금 춘천식 닭갈비 삼김 시식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소고기 고추장. 근데 원래대로 이건 흰밥 베이스예요. 이거 가격 적겠어요? 1100원. 아. 어, 6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좀 작습니다. 아, 크기에서 예, 조금 예. 차이도 있긴 예. 하지만. 예. 오. 아. 야. 여행의 추억이. 어, 근데 그 비행기. 비행기에서 주는 그 소고기 튜브. 예, 예. 아, 예. 고추장 튜브. 그렇죠. 그 향이긴 합니다. 자. 아는 그 맛? 아. 오빠 뭐가 더 맛있어요? 라면 없나? 자, 여러분께 예를 지키기 위해서 좀 다 먹고 하겠습니다. 흑백 되시죠? 아, 흰 옷 입고 올 거라. 아우. 아, 저는 이게 저희 제공됐던 원래 후보의 프로필 사진에는 네. 프사는 빨간색 볶음밥처럼 보이는 소고기 고추장이었는데 네. 일조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물을 보니까 흰밥 베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비빔이나 불닭 뭐 혹은 춘천식 닭갈비 이런 식으로 매운 거를 좀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담백한 메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딱 그겁니다. 네. 춘천식 닭갈비와 소고기 고추장. 확실히 베이스가 좀 다르다. 네. 흰밥 베이스예요, 이거는. 아하. 아. 근데 저는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지 담백한 게 좀 더 맛있었다. 그리고 옛날에 삼각김밥에 제 기억으로는 밥알이 좀 떡진 밥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먹은 소고기 고추장의 밥알은 굉장히 하늘하늘 살아있었다. 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솔직히 소고기 고추장이 좀 더. 진짜요? 소고기 고추장의 승이었어요. 그죠? 저는 이걸 사실 완전히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역시 먹어봐야 한다. 그러니까요. 먹어보니까 정이 확 생기네. 이 그 머슬 메모리가 아니라 이 혀슬 메모리. 그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삼각김밥이라는 것 자체는 태생적으로 네. 약간의 그 서민 음식 아닙니까? 서민이 급하게 먹을 때. 그렇죠. 학생들이 급하게 뭔가 맞아요. 간식처럼 먹을 때. 그냥 끼니 때울 예. 때. 그런데 거기에 저는 거창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춘천식 닭갈비? 닭갈비를 먹고 먹는 게 닭갈비 볶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뭔가 열받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자꾸 열받으세요? 떡갈비? 떡갈비 내가 이거 뭐 남은 거 지금 먹은 건가? 아, 이런 느낌. 아, 네네. 돈가스도 뭔가 좀 열받는 게 아마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불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플 이즈 더 베스트인데. 네, 전 소박해야 된다. 너무 치장을 네. 많이 했다. 전주비빔? 오케이. 소고기 고추장 오케이. 참치마요 오케이. 스땡 김치볶음 오케이인데 스땡 김치볶음은 지금 뭐 제외됐으니까. 아, 올라갔나요? 네, 올라갔습니다. 아, 혹시 후보가 있나요? 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어, 있어요? 아, 있군요. 오. 잘 올렸네요, 저희가 그러면. 어,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타이틀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소고기 고추장이 제가 처음에 삼각김밥을 이제 접하고 많이 먹었을 때 그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예. 조금 오라버니 말대로 심플이 있어서 베스트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뭐 춘천식 닭갈비나 떡갈비나 뭐 화려한 게 많이 나오더라도 많이 팔리는 건 이런 친구들 거래요. 그렇죠. 네. 편의점에 가면 항상 있는 게 참치마요. 맞습니다. 항상 있는 게 전주비. 맞습니다. 항상 있는 소고기 고추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어차피 떡갈비를 못 먹어봤고 뭐 이제 돈가스도 여기 없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올리는 게 적절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참치마요 1위? 아, 네, 1위로 올리겠습니다. 참마 1위 그리고 소고기 고추장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래서 시드 배정을 거의 받은 것처럼 보이는 전주비빔과 참마는 1위로 무난히 올라갔고요. 네. 자, 이제 4강 대진은 전주비빔 대 소고기 고추장. 아하. 예. 약간의 매콤한 대결이고, 네. 그 다음에 스팸 김치볶음 대 참치마요. 입니다. 어렵네요. 예. 마침 순서대로 조금 전에 저희가 소고기 고추장을 먹어봤기 때문에, 네. 전주비빔, 그죠? 뭐 굳이 먹어볼까요? 어떻게? 전주비 어떻게 한번 맛은 봐야 될까요? 소고기 고추장과 무슨 차이인지. 예. 네. 예. 아, 사실 먹어보려니까 일하러 와서 말을 좀 안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근데 또 이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개인적으로 일단 예측으로는 전주비빔이 이렇게 약간 매운맛을 갖고 있고 저 같은 맵찔이한테도 항상 선호도가 줄지 않을 정도로 스테디한 이유는 너무 맵지 않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김과 매운맛의 어떤 조합이 가장 적절하다. 맞아요. 예. 어, 말씀대로 김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 같아요. 네. 전주비빔이. 네. 맵찔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우와, 밸런스를 갖고 이거요? 있다. 오. 자. 딱 보시면 색깔도 연해요. 맵찔분들도 드실 수 있게.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원래? 아니, 이거 소고기 고추장보다 고기가 더 많은데? 심지어 여기 뉴 전주비빔이네. 아, 뉴예요? 아.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기 안 써 있어요. 뒤에 1,200원. 아, 오. 적절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갔다, 고기가. 이게 오. 뭐야? 이거 소고기처럼 비주얼부터 이미 압승이네. 아니, 먹어보고. 이거 거의 전반전 다섯 골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 야, 이거 브라질 대 독일인데. 야. 참고로 저희 커팅은 이제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그 케이크 커팅 커터로 잘랐습니다. 근데 비빔밥의 맛보다 불고기 삼각김밥 같아요. 그죠? 그게 조금 아쉽네요. 웃음이 나오네요.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밥이 덜 맵고 확실히 아주 연하고 안에 고기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툼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약간 뉴 전주비빔이라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를 가져온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니까. 그리고 채소를 보진 못했는데 밥을 씹는데 채소의 향이 느껴져요. 먹고 싶으신가요? 깜짝아. 뭐야. 아 근데 맛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전주 비빔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제 몇 개 먹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오빠 5분 전에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방금 먹은 게 그 맛이에요. 오늘 물 좀 드실래요? 페이스리프트 한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긴 한데 아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뉴 전주 비빔인데. 불고기 전주비빔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쉽네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전주비빔에 불고기 토핑을 더 준다는데. 마다할 거예요? 내가 늘 가는 전주비빔밥이 있어요. 예. 전주까지 가서 먹습니다. 한옥 마을에서. 예. 근데 거기서, 어휴, 일조 터 오셨네? 그러면서 고기를 더 줘요. 뺄 거예요? 아, 그런 맛이구나. 예. 아, 너무 감사한데요? 안 뺄 거죠? 아, 안 빼죠. 그래서 싫어요? 고명을 서비스로 준다는데. 아니에요, 너무 좋죠? 아, 그런 느낌으로 가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간장 향이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네. 근데 고기와 간장이기 때문에. 예. 인심이 느껴집니다. 아, 확실히 전주 인심이. 자, 그러면 어떻게 결승 진출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소신 발언 해주세요. 전주비빔 때 소고기 고추장이잖아요. 예.
저는 사실 소고기 고추장의 맛이 더 강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조금 더 자극적이었고 조금 더 맵고 짰거든요. 저는 그거와 흰밥의 조화가 좋았다. 근데 전주비빔은 이 밥에 양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양념을 했을까? 불고기 맛이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제가 전주비빔밥 집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비빔밥 맛보다 서비스로 받은 불고기가 더 맛있는 거죠. 그런 거면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본질에 좀 더 충실한 소고기 고추장이 더 맛있었다. 어, 그렇군요. 하나도 설득이 안 됐네요. 아니요, 아니요. 본질로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회 토너먼트 높은 곳에 가게 되면 예. 항상 감독들은 예. 전술을 약간 바꿉니다. 예. 물론 너무 많이 바꿔서 아, 네. 명장병 걸려가지고 말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상대에 따라서 조금 더 아, 그렇죠. 대응 전략을 세우기 마련이죠. 네. 저는 이 소고기 고추장을 만났을 때 이 전주비빔이 뉴 전주비빔이에요. 고기를 잔뜩 고명으로 얹어줬다는 게 이미 킬러의 어떤 전술을 짰다. 아, 예. 예. 소고기 고추장을 대항하기 위한. 맞춤 전략의 대성공이다. 아.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소고기 고추장보다 소고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도 그렇죠. 뉴 소고기 고추장 다음에 좀 나오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 이 배틀 월드컵을 할 거면 뉴는 네. 붙이고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뉴 소고기 고추장으로 만약에 진화한다면 네.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나냐 좀 다르죠. 역으로 가면 어떨까요? 밥이 가운데 있고. 아, 겉에 소고기 고추장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길 수도 있다고 보죠. 아, 그렇죠. 어. 아, 근데 또 오라버니 말대로 뉴 전주비빔이 뉴전스라고 하시고 뉴전스 한입고기. 예. 오라버니 여기 보니까 불고기가 돼지고기였습니다. 어, 어, 뭐예요? 여기 동육 후지 아, 뒷다리살. 네. 오. 앞다리살이 좋은 건가요? 뒷다리살이 좋은 건가요? 어, 사실 앞다리살이 좀 더 저렴하지 않나요? 지방기가 좀 적고? 아닌가? 그렇군요. 앞다리가 더 비싸구나. 앞다리가 더 아, 비싸다. 죄송합니다. 예. 아, 뒷다리살이 싸요. 아, 근데 돼지고기냐 소고기냐로 따지면 저는 돼지고기가 더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소고기보다 가격으로 치면 소고기지만. 그렇죠. 예.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참치마요와 전주비빔의 결승을 원하고 있죠. 네. 월드컵 앞두고 보통 이제 뭐 결승전에 아, 뭐 아르헨티나와 네. 프랑스의 그렇죠. 결승 대결을 기대하듯이 네. 뭐 독일과 브라질의 결승전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뭐 삼각김밥은 또 남녀노소가 먹는 거고 조금 더 남녀노소 입맛에 맞춘 건 뉴 전주비빔이 아니었나. 그리고 오라버니 말대로 뭔가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뉴를 달고 나왔다. 이런 노력의 점수를 더해서 근데 저도 약간 흔들리긴 해요. 일주어터님이 지적해 주신 이게 진짜 전주인 맞나? 이거 맞아. 그러니까 오라버니 우리는 심사를 아니 심사라기보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먹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맞죠. 예. 이런 건 줄 몰랐으니까. 안 먹고 있으면 전주비빔 100% 올렸을 텐데. 그렇죠. 먹어보니까 좀 흔들립니다. 이게 내가 전주비빔 이거였나? 그러니까 뭔가 그냥 돼지불고기 밥 같아요. 예. 짧은 패스 전술 쓰는 영국이라고 하시면 롱 패스 쓰는 스페인 같은 느낌. 아하. 네. 무슨 뭐 색다르지만 맛있었으니까 뭐 되게. 이기면 되는 거죠 사실. 예. 어디 여기 있습니까? 결승 결정하시죠. 저는 토달지 않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네. 소고기 고추장 결승 진출입니다. 진짜요? 괜찮아요? 예. 오호. 자 소고기 고추장. 항상 우리가 피파 랭킹 1, 2위들만 결승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주성이 무너집니다라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야, 아 그러고 보니까 전북현대도 요즘 안 좋은데. 아 미워, 죄송합니다. 전북현대 자랑 전주비빔밥까지 1조 더 떨어뜨렸어요. 와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전주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전주 비빔밥이냐에 대해서 아니요. 이동국 부들부들이라고. 아니요. 어 이거 또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4강전 참치마요 대 스탱 김치 볶음입니다. 와우. 자 볼까요? 일단 비주얼 뭐 참치마요는 우와. 아 그리고 이게 스탱 김치 볶음
오, 스탱 김치볶음에 이렇게 스탱에 마요네즈 같은 소스도 있네요. 어, 소스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김치볶음은 또 신이 붙었습니다. 매울 신은 아니고 그냥 네. 새로운 이것도 뉴예요. 네, 뉴, 네. 뉴 김치볶음. 네. 어, 뉴 스탱 김치볶음. 가만있어 봐. 스탱은 어딨어? 그냥 김치볶음밥인데. 여기 가운데를 뜯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스탱이 써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치와 음밥이 있는데 그럼 김치 스탱 음밥이겠어? 그런가? 김치 스탱 볶음밥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맞죠? 김치 스탱 볶음밥. 스탱을 약간 소극적으로 이건 또 뒤로 뺐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 비판 느낌? 여론이 있었나 봐요. 어, 그리고 스탱 김치가 100원 더 비싸네요. 어,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시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참치 마요. 네. 참치 마요 전통의 그 맛. 진짜 차갑게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맛있죠. 진짜 죄송한데 육개장 없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삼김은 살짝 그런 좀 오래된 컵라면이랑 잘 어울려요. 네네. 사실 컵라면 중에서는 육땡장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1위 아닌가? 군대에서 먹기도 했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김치 스탱 볶음밥. 오 이건 좀 이제 자극적일 것 같은데. 이거 맛있었다. 그죠? 아 생각보다 맛있어. 오. 아니 여러분이 여기 스팸 아. 이 스탱 가운데 있는 하얀색 소스가 눈 감고 먹잖아요? 살짝 계란 흰자 섞어 먹은 느낌이에요. 어. 그 반숙 계란 흰자만. 야, 이거는 8강전 때 시식으로 평가했으면 2개 1위로 올라갔겠는데. 어, 그러니까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네요, 이게. 와. 저는 사실 이 스탱 김치볶음밥의 기억이 별로 안 좋았어서 기대 안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이야. 이거 거의 미슐랭이네요. 아니, 이거 스탱도 많이 씹히는데? 역시 대기업이 이제 학자들이 머리 맞다고 만든 맛이거든요. 오라버니, 그리고 새로운 신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제 삼김의 세대교체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먹어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참치마요 아니겠어 했는데 먹어보니까 이 신김치 스택마요 볶음밥이 아니 참치마요는 확실해요. 진짜 김의 맛을 가장 잘 살려주고 아, 그죠, 그죠. 맨밥의 향과 참치와 마요 그 느낌 환상의 자중주입니다. 하지만 스택김치볶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매콤류 불닭 스탱 김치볶음, 전주비빔, 소고기 고추장, 춘천시탁갈비 이런 매운 쪽의 삼김을 이제 대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솔직히 뉴 전주비빔보다 맛있었어요. 아, 저 많이 맛있었어요. 그죠? 네. 이게 뉴 전주비빔을 우리가 올렸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게임도 안 됐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운류 삼김 쪽에서는 이제 이게 피파 랭킹 먼저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한 눈으로 얘기하시니까 아, 재밌는데요.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 아, 저도 그리고 김치를 앞에 써서 김치가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 진짜 김치 볶음밥 먹는 그 맛이 나요. 예. 닭갈비 볶음밥은 닭갈비 비빔밥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볶음밥 맛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업셋 갑니까? 여기서도 신 김치 스택 볶음밥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추장 소고기 대 스탱 김치볶음 각주 2위로 올라온 대결입니다. 와 둘 다 약간의 그 매운류 삼김이긴 한데 고추장 소고기는 확실히 이제 흰밥 베이스이긴 해서 네. 매운류를 좀 잡아주고 있고요. 네. 신 김치 스탱 볶음은 이제 환상적인 매운류 조합. 그러니까 저 같은 맵찔이도 이걸 먹고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아 예. 네. 그러면서도 매콤함은 확실히 있고. 오라버니가 소개하는 미사 요구가 스탱 김치볶음밥이 훨씬 중점을 많이 두셨거든요. 예. 자, 이렇게.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한 게,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네요. 예. 매호대전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듯이.
참전대전의 시대가 끝나고 참전대전 끝나고 이제 고추장 소고기와 신 김치땡 볶음 음바페와 혼란의 시대 아하. 비니시우스 네. 너무 많네요 그죠 선수들 될게 아, 참전 더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고기 고추장 먹음을 잊었어요 그 정도로 맛있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맛있었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 스탱 소스 있잖아요 그게 진짜 계란 흰자같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 찐 김치볶음밥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여기서 탈락할 뻔했잖아요 네, 탈락했으면 도대체 이 축구의 이 삼김의 역사가 안 바뀔 뻔했잖아요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전 당연히 돈가스 생각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스탱 김치볶음 우승이라고 봅니다. 예. 야. 이하 동문입니다. 야. 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죠? 결승전 스코어가 2대 0으로. 완승. 완승. 아, 내가 안 먹어봤으면 저는 그냥 또 참치마요 1등 할 것 같았는데. 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전주비빔이요? 오빠 그거 후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정도야? 뉴 전주 비빔 이거 아니야. 이거 위에 한 입 드셔요. 여기 위에는 안 먹었어요 제가. 좀 더럽나? 아니 이제 먹어볼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저 위에 부분 저 안 먹었어 드셔보세요. 옛날 그 맛이 아니에요. 아까 4강이 미리 보는 결승이에요. 멋있죠? 좀 고퀄됐음. 이거 어느 편의점에서 하신 거예요? GS. 아. GS 또 편의점마다 달라요? 아. 이거 맛있다. 50분이나. 네, 여러분 GS래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전주비빔 그럼 잠깐만. 전주비빔 그럼 CU 거는 좀 뭔가 불리했을 수도 있겠네. 편의점을 다 섞어서 사긴 샀으니까 있는 걸로 사느라고 편의점 몇 군데지? 3종인가? 저희는 아마 3종 일단 거. 최소한 양대 편의점 브랜드의 삼김을 하나씩 사왔어요 지금 아 지금 양에 대한 어? 불만이신 거지? 아, 전주비빔도 비교평가를 해봐야지 뉴 전주비빔 이거 아닌 것 같아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잠시만요 피디님 스탱김치볶음이라고 해야 하냐면 신김치 스탱볶음밥이라고 해요 네 스탱김치볶음밥이라고 네. 자 배성재 텐 최고의 삼각김밥 월드컵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위를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삼각김밥 월드컵 대망 1위는 바로 스탱 김치볶음입니다. 아 스드리 발롱도르다라고 삼김도르 스탱 김치볶음이 와. 올해는 선정됐습니다. 아 사실 라디오 하면서 뭘 먹는다는 게 조금 예. 청취자분들한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꼭 먹어봐야겠다. 아 이제는 앞으로 네. 고기도 다 구워서 그러니까요. 먹으면서 평가를 저희가 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네. 이게 안 먹어봤으면 스탱 김치볶음이 우승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렸어요. 삼김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 그러니까요. 저희 먹방 월드컵도 새로운 시대로 불판도 놓고 치지지지지 구우면서 먹고 최고의 뭐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나네요. 최고의 쌈 월드컵 해가지고 어머 쌈 쌀 때 뭐가 제일 쌈 쌀 때 뭐가 맛있나 아, 이런 거 해보면 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청량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갈릭맛 윙앤봉을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사실 삼각김밥이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예.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먹을 거 주시니까 그냥 싹 풀려서 재밌게 또 하다 갑니다. 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삼김 랭킹
토킹을 정해보긴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의견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워터님과는 한 달 뒤에 더 맛있는 토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스팸 김밥이 세대교체 성공. 네? 세대교체 성공. 근데 소고기 후추장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야, 피파 랭킹 1, 2, 3위를 제치고 이긴 거네. 우승한 거네. 진짜 맛있다, 여기. 그죠? 맛있죠? 아니, 스팸이 커졌네. 아, 무슨 부드러운 맛이 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뭔데요? 1주부터 우리가 생일 전까지 못 만나서 아 저 생일 한참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못 만나서 아 진짜요? 아이 괜찮아요 이분은 꺼질 수도 있어 아니 생일 너무 남았는데 어쩔 수 없어 아 감사합니다 12월에 할 수 없잖아 야 꺼지겠다 어머 또 케이크 큰 거래 어머 케이크 올 때 할 걸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축하받는 것도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라파벨리에 로버트 본다비. 어머머. 아, 피노누아 와인. 오라버니가 주신 거요? 예. 어머머. 자, 이렇게 또. 어, 감사합니다. 네, 또. 그리고 케이크는 팡 PD. 아, 진짜. 감사합니다. 피디. 감사합니다. 뭐야? 오, 진짜? 라파벨리. 아이, 참. 왜. 아, 감사합니다. 알콜과. 편지인가요? 알콜 액상과랑. 아, 그림. 아,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알콜 액상과랑. 단 거예요, 오빠? 아, 약간 단향은 있죠. 아, 아유, 감사합니다. 라파벨리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이 참 금일봉처럼. 이거 열어봐. 이거요?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림 잘 그렸어. 그림. 아! 오 진짜 또 잠깐만 이 구운 과자 3종 세트 아니야? 아 진짜 웃기다. 아. 50kg 될 때까지 배태 나자? 노예 계약 아닌가요, 여러분? 50kg 초등학교 때 몸무게인데 무슨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잘 그리셨다. 와, 여기 양말 그 다리 부종 때문에 좀 튀어나온 것도 좋아지거든요.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피니 감사해요. 케이크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아, 네네. 그냥 통째로 홀 케이크 가져가시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딸기 케이크 좋아하는데. 대박스. 아, 이제 생방 하셔야 되죠? 아씨. 빨로 많이 했네. 감사합니다. 잘 끼우고 계시네요? 어, 네. 아유, 아유, 아유. 여기다 넣어. 어. 갑자기 탄수화물 먹었네. 맛있죠? 아, 근데 아니 저도 소고기 고추장이 너무 맛있었던 게 흰밥을 오랜만에 맨날 현미밥 먹다고 깍시다가 소고기 고추장도 의외의 강력 지금 거의 조별리그 탈락할 뻔했던 애들이 와서 결승까지 왔네 나 이거 다 먹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맛있죠? 역시 붙어봐야 알아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잘 마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케이크까지 줄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와야 되죠?